나는 베이비 부머 세대의 소위 늘공으로 38년간 공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다 2016년 60세의 나이로 퇴직했다. 직장을 떠날 당시 내 상황은 다음과 같았다. 가족사항, 전업주부인 아내와 출가한 장녀, 그리고 장녀와 10년 더 어린 대학 3학년 아들이 있다. 당초 아들은 대학 졸업 후 취업할 예정이었으나 내가 퇴직할 무렵에 3년 과정의 전문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어 했다. 아비로서 집안이 어려우니 바로 취업을 하라고 할 수는 없었다. 미리 구상했던 노후 설계에서 고려하지 못했던 새로운 변수가 생긴 것이다. 나는 퇴직 후에도 3년 이상 고액의 교육비를 감당하며 부양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재무상, 퇴직하기 얼마 전에 딸의 혼사가 있었고 여기에 저축해 놓은 돈 대부분이 들어갔다. 퇴직금은 오래전에 중간정산을 통해 미리 받아 집을 마련하는데 썼다. 그리고 퇴직 4년 전 임금 피크제의 적용이 개시되는 시점에 나머지 퇴직금을 받았다. 그러다 보니 막상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금은 거의 없었다. 부동산, 지방의 중소도시에 버젓한 내 집이 있었다. 그러나 2010년 광역시로 발령을 받아 집을 구하려니 지방 중소도시와 광역시 아파트는 억대의 가격 차이가 났다. 나는 큰 도시에 살아본 적이 없어 대도시의 집값을 몰랐다. 중소도시의 집을 팔아 광역시에 그만한 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어림없는 일이었다. 부족한 집값은 1억 5천만 원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고 그러고도 모자라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아야 했다. 나는 퇴직 후 얻은 일터에서 임계장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이는 임시계약직 노인장이라는 말의 준말이다. 임계장은 고다자라고 불리기도 한다. 고르기도 쉽고 다루기도 쉽고 자르기도 쉽다고 해서 붙은 말이다. 고용주들에게 이 고다자 임계장들은 시급만 계산해주면 다른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매력적인 노동력이다. 석줄짜리 구인 광고를 내면 일자리를 원하는 노년의 노동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든다. 고용주는 이 중에서 고분고분한 자, 뼈와 근육이 튼튼한 자를 고르기만 하면 된다. 임계장들의 일터는 매연과 미세먼지, 그리고 쓰레기 속이었다. 일하다가 병에 걸리면 업무와 관련 없는 노안이라 했고 치료는커녕 해고 통지 문자가 날아왔다. 고속버스 회사에서 탁송품을 보내는 일을 한 적이 있었다. 탁송품을 예약된 버스로 보내기 위해서는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는 차를 붙들고 버스 옆구리의 화물칸을 열어달라고 운전기사에게 사정을 해야 했다. 그러다 출발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기사는 고래고래 악을 썼다. 차 출발하려는데 쳐 죽으려고 환장했냐?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죽으려고 환장한 것이 아니라 살아보려고 온 힘을 다하고 있어. 점심때면 인근 식당에서 여러 회사의 배차원들과 운전기사들이 함께 밥을 먹었다. 버스 회사는 운전기사들에게는 6,000원짜리 식권을, 배차원들에게는 4,000원짜리 식권을 줬다. 식당 밥값은 한 끼에 6,000원이지만 버스회사 영업부장이 식당 사장과 협의해 배차원은 4,000원만 받도록 한 것이다. 식당은 협상을 받아주지 않으면 6,000원을 받을 수 있는 운전기사들까지 다른 식당으로 빼앗길까봐 어쩔 수 없이 배차원들의 밥값을 싸게 해주었다. 그러니 배차원들은 눈칫밥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 식당 사장은 운전기사들이 오면 웃음으로 맞지만 배차원들이 오면 쳐다보지도 않았다. 특히 손님이 붐비는 시간에 가면 아주 싫어해서 우리는 오전 11시 이전이나 오후 2시 이후에 밥을 먹어야 했다. 손님이 아니라 거의 밥도둑에 가까운 취급이었다. 하루는 쌈밥이 나왔기에 식당 주인에게 손 좀 씻을게요 했더니 퉁명스러운 대답이 들어왔다. 저기 공동 화장실 가서 씻어요. 그 밥값으로는 수도요금도 안 나와요. 배차 객장들이 무슨 밥을 저리도 많이 먹어 대는지 원. 그리고 숨기는 기색 없이 잔반을 상에 올렸다. 4,000원짜리 밥을 먹는 몇 명의 군소 버스회사 배차원들은 습관처럼 서로에게 물었다. 이 반찬 누가 먹던 거 아닐까? 이 밥 누가 남긴 거 아니겠지? 어째 생선이 이렇게 쪼가리로 나올까?
하루는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 진단서를 붙여 우선 사흘의 질병휴가를 신청했다. 질병휴가 신청서 양식이 없다고 하기에 내가 임의로 양식을 만들었다. 영업부장 겸 총무부장은 그러면 당신 일을 부장인 내가 하라는 거냐 하면서 짜증을 냈다. 그것은 내가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었다. 내가 말이 없자 영업부장은 더 화를 냈다. 이 터미널에서 질병휴가를 주는 버스회사가 어디 있어? 어떤 사유로든지 일을 못하면 회사를 떠나야지. 그는 내가 다친 건 회사 일에 적응하지 못한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근로계약서에 회사 업무에 적응하지 못할 시 해고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니 확인해 보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업무에 적응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회사 일을 하다가 다쳤을 뿐이었다. 내가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짓자 부장이 한마디를 더했다. 이 바닥에서는 웬만큼 아파도 다들 그냥 견디면서 하는 거야. 정 많이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되면 그만둬야지. 회사 일로 다쳐도 마찬가지야. 이유야 뭐가 됐건 당신이 일을 못하게 되면 당신 일을 대신할 사람이 없잖아. 그렇게 회사에서 잘리고 아파트 경비원 일을 하게 되었다. 먼저 경비원을 하던 선배가 이야기를 했다. 자네는 경비원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네.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런 폐기물 더미 속에서 숨을 쉴 수 있겠는가?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런 초소에서 잘 수 있겠어? 사람이라면 어떻게 성명가루가 날리는 지하실에서 밥을 먹을 수 있겠는가? 자네가 사람으로 대접받을 생각으로 이 아파트에 왔다면 내일이라도 떠나게. 아파트 경비원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경비원을 할 수가 없어.